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분석해 드립니다. 대포차 아니고요, 대박차. 또 화요일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이렇게 대박차를 또 금방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금요일날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만나고 아, 또 한동안 대박차 없겠다 싶었는데 바로 또 화요일에 저희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도 오늘은 그럼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제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 금요일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 대형주 두 개, 소형주 두 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재미 위주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 내용 자체, 아, 보고서 내용 자체가 네.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 재밌는 기업이어서 뭐 따로 제 방송을 보시고 공부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핫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또 압축적으로 딱네 종목만 들고 오셨으니까 네네. 처음으로 하이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되게 주가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주가 흐름이 좋아서 왜 주가 흐름이 좋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제 교보증권의 보고서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앨범만 잘 파는 게 아니야. 하이브가 앨범 판매량 굉장히 많죠. 네. 세븐틴이 앨범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 기업입니다. 모르는 세븐틴이 그룹입니다. 제가 다른 아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전에 데뷔했던. 네. 그죠? 네. 근데 요즘에 또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뭐 이렇게 엔터사 합병하면서 유입된 그 처음부터 있었던 그룹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아이돌이 잘 되는 아이돌이에요. 왜죠? 아니, 국내 활동을 못하니까 아, 해외에 나가 바빠서 해외에 있으니까. 나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 BTS도 처음부터 알았나요? 전 몰랐거든요. 저는 2013년도인가 4년도에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 기사에서 BTS 고척돔 안표가 뭐 몇천만 원 한다. 아. 그 기사를 보고 BTS를 알았어요. 그건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늦었죠. 차장님. 제가 그때 이제 30대 네. 중반이었으니까. 좋아할 나이는 아니었죠. 그때 제 조카가 저랑 20살, 19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때 아마 제 조카가 중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학년? 예. 고등학생? 뭐 하여튼, 아, 중, 34살이니까, 15살이면, 뭐 중학교 2, 3학년? 그쵸. 그래서 너희 BTS 아냐? 그랬더니 BTS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 오. 친구들은 엑소 세대. 엑소. 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제랑 중학교, 중고등학교, 뭐 중3, 뭐 고등학교랑 좀 나뉘더라고요. 네네. 그때 확 떠오르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모르는 아이돌이 잘 되는 아이돌입니다. TV 출연 안 하니까. 국내 TV 출연 잘안 하니까.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음원 성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글로벌. 음원 성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엔터사의 핵심적인 매출은 팬덤 크기를 나타내는 앨범 판매량입니다. 네. 아, 우리 오빠들 앨범 사줘야지. 그러면서 10개씩. 막 그렇게 사면서 몇백만 장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BTS, 블랙핑크 같은 메가 IP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성으로 대변되는 음원 성적.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앨범 안 사거든요. 앨범 안 삽니다. 그래도 음악은 듣긴 하죠. 네. 근데 세븐틴의 음악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BTS, 블랙핑크는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 타이틀, 지금, 4세대 아티스트,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네. 이름도 사실 몰랐는데. 그 다음에, 르세라핌. 이 아이돌들의, 아티스트들의 타이틀곡이 1일차 소피파이. 그러니까,
미국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죠. 글로벌 스트리밍이 22만 1천 건, 15만 6천 건. 그래서 지난 타이틀곡보다 무려 76%, 31% 증가하고 있다. 4세대 보이그룹 가운데 이제 TXT가 빌보드 핫100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엔하이픈이라든지 뭐 세븐틴 뭐 이런 아티스트들은 음원 소피파이의 음원 순위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뭐 아웃되고 그랬는데 TXT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대중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나친 팬덤. 그러니까 일부에만 국한돼 가지고 막 팬덤이 있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분기에는 V 이게 V인지 V인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나요? 아, BTS의 B. B. 네. 네. 군대 갔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저희 모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3분기에는 뉴진스, TXT 뭐라고 하죠? 나오는 거? 데뷔 말고 컴백. 컴백. 네. 컴백하고요. 네. 4분기에는 정국,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라핌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면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겠죠.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건 공장 같은 거잖아요. BTS가 있어도 여기서 음악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장 같은 건데 이 레이블이 공장이 두 개라는 거죠. 이번에 또 미국에서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네. 멀티레이블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티스트를 빡시게 돌린다. 네. 여기서 한번 앨범 내고 여기서 한번 앨범 내고 그러면서 1년에 2컴백.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게 공장으로 치면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높아질 거고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아티스트들,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티스트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버스 DM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들과 DM을 교환할 수 있는. 예, 맞아요. 뭐 그런 시스템. 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어떻게 보면 카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DM 주고받고.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죠. 네. 네, 실제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그 아티스트가 계속 타이핑 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 이런 서비스를 담은 위버스 멤버십이 출시된다라고 해요. 이거 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구독 경제. 한 달에 얼마씩 내라. 너희 앨범도 사고 한 달에 얼마씩 돈도 내고. 네. 이거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간접 매출들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계속 좋아질 거다. 여기 이제 하반기에는 앨범 판매량이 2240만 장, 전년 대비 120%, 공연 관객 수는 150만 명,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있습니다. 카카오 살려도 안 샀잖아요. SM 살려도 안 샀잖아요. 그 1조 원으로 뭘 할까요? SM 안 샀으니까 다른 레이블 살 겁니다. 그럼 공장 하나, 이건 캐펙스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공장 하나 더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남미 레이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외 지역의 익스포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싸다라는 거죠. PR이 좀 높긴 한데 뭐 요새도 계속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 PR이 높은 데는 높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 음악 잘 만들고 시스템화가 잘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하이브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이거를 공장 가동률 뭐 캐펙스로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는 게 있네요. 네. 하이브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SK 아이 테크놀로지
들고 오셨는데 이게 분리막 새로 장기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하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IRA 세부 안 나왔을 때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지금 사실 이 SK IT테크놀로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급자가 많다. 그래서 가동률도 엉망진창인데 이거 뭐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공급자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 IRA로 인해서 중국 분리막 업체들이 우려 집단으로 분류가 된다. 미국에서 이 기업들은 정말 우려스러운 나쁜 아이들이에요. 얘들과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류가 됐을 경우에 그런 아이들의 공급은 사라지고 이 분리막 쪽도 양극재나 이런 것처럼 분리막을 왜냐면 공급 플레이어들이 사라지면 어딘가는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 받으면 뭐 양극재 안만 많아도 분리막 없으면 배터리 못 만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는데 그게 6월 달에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멀티플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이게 뭐 6월 8일 보고서긴 한데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가도 굉장히 좋고요. 네. 상향 조정 이유는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반영해서 SKI 테크놀로지의 2023년부터 2030년 평균 가동률을 68에서 77%로 상향 조정한다. 영업이익률을 17.5%에서 20.4%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일날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된 거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에 체결했는지 누구랑 체결했는지 그거 다 비밀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북미향 뭐 우리가 사실 2차전지 판매하는 게 유럽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유럽 정도? 유럽, 네. 네. 그냥 가장 큰 시장이 북미인데 그냥 북미만 장기 공급 계약 체결되면 되는 거예요. 기간도 있었군요. 기간도. 기간도 이제 2030년 9월까지 올해 6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사실 큰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건데 좀 아쉬운 거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2분기에 매출은 1700억 정도 나오는데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예. 일단 신규 사업 FCW 이 신규 사업은 시장 개화가 조금 지연되면서 적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력 사업 분리막은 1분기에 이어서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고객사양 수요 증가 영향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KB증권에서는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면 전체 전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뭐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 안 좋다라고 하는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SKI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소재주들 다 급등할 때 저 밑에 바닥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 이유는 가동률이 낮아지고 장기 공급 계약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드디어 장기 공급 계약이 터졌으니까 2030년까지는 먹거리를 일부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가동률 올라갈 거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장기 공급 계약이 여기 하나로 끝날 것이냐? 다른 기업들 보니까 뭐 포드랑도 하고 GM이랑도 하고 누구랑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상승의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탈중국 공급선 다변화 이게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의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이제 러브콜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급처 다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요 등 증가로 가동률 공백 해소가 예상되면서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반영해서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사실 양극재 일색이었다라고 한다면 6월 1일 날 발표된 장기 공급 계약 네. 이걸로 인해서 뭐 분리막이라든지 이제 다른 소재들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야 된다. 최근에 기관들이 주식을 엄청 매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 SK 아이테크놀로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서 KB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박차 두 번째 종목까지 같이 보셨고요. 저희 조금 전에 B 얘기했었는데 아직 군대는 안 갔다고 또 알려주셨네요. 그게 B가 V 그게 V 맞나 봐요. 네, B.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화약품 감기약도 엄청 잘 팔렸고 네. 저는 이치? 네. 그 치약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치 원래 몰랐는데 네. 저희 저번에 동화약품 다루면서 광고 되게 재밌다고 못 보셨군요. 그 치아가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네. 치아가 네 맞아요. 네. 그거죠. 예. 오늘 뭐 사실 저는 스모캡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방송에 나와서는 대형주만 얘기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스몰캡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되게 네. 좋아하는데 오늘 동화약품은 따분하고 고루한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뭐 하는 회사인지 들어보면 다 아실 거. 와 신약 FDA에서 신약 개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의 주 제품은 활명수예요. 활명수. 부채표 네. 가스 활명수. 네. 동화약품. 속 더부룩할 때 먹는 거. 그게 무슨 아이 뭐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 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물론 노하우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활명수? 그리고 두 번째는 판콜. 네, 판콜. 판콜.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아, 그 판콜 맞나요? 그거 판콜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판콜 예. 감기약입니다. 감기 요만한 조심하세요. 벽에 들어 있는 감기약. 네. 근데 그 옛날에 판콜 좀 먹었는데 요새는 그냥 타이레놀 이런 거 먹지 않나? 이거 종합 감기약 뭐 근데 판콜 많이 팔렸대요. 네. 네. 저도 솔직히 타이레놀 먹거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치약, 이치 아까 이야기한.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뭐 그 기타 제품들이 한 19% 정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한 60% 정도 매출을 차지를 해요.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6.6% 성장을 했고요. 16.6%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34.6%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용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네.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34.6% 122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레벨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2020년 매출을 보면 여기 2721억 그리고 2022년을 보면 3402억 16%나 증가를 했죠. 네. 근데 1분기에는 거기에 더해서 16%가 더 증가했습니다. 보면 뭐가 많이 팔렸냐 활명수는 거의 비슷해요. 683억이었는데 지금 내년 683억이었는데 774억 예. 2022년도에 한 5%밖에 안 증가했죠. 올해도 그 비슷한 증가율 6.9% 감안을 하면 827억. 근데 뭐가 많이 증가했느냐 판콜류를 보면 2020년에 356억 2022년에 508억 무려 48.5%가 증가했습니다. 와, 네. 왜 그랬느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감기가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뭐 먹어야 되죠? 감기약 먹어야 되는 팬데믹 거죠? 때도 감기약 먹었어요. 팬데믹 때도 감기약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면 그 뭐죠? 화이자에서 치료제에 나왔던 거 그거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네. 뭐 다 걸려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 약국 가면 아, 그 뭐였죠? 코프 시럽 같은 거 줘요.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 뭐죠? 아,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요. 다 까먹었어. 코로나가 끝나니까. 네. 그거 처방 안 해줬어요. 그냥
종합감기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뭐 정장제 이런 거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 네. 그거 처방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처방을 해준 거였지.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온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엄청 사드렸어요. 아. 막 이만큼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고 언제 걸려서 언제 감금 격리될지 모르니까. 네. 감금은 아니죠. 네. 엄청 그래서 50%나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레벨이 업됐는데 저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면 올해 전망치는 어때? 그래도 536억 5%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뭐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손을 엄청 많이 씻고 마스크 쓰니까 감기 안 걸렸어요. 네. 근데 요새 감기가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도 엄청 많이 걸려요. 독감도 많이 걸려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네. 균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마스크 벗으니까 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기 막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 이건 모르겠어요. 이 치료, 치약,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 전혀 안 받는 건데 223억에서 279억으로 12%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 더 엄청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1분기 중 이치가 전년 동기 대비 84.6%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기능성 치약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요거거든요. 84.6% 성장을 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화약품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이치가 뭐 60% 성장해서 이미 판콜이나 판콜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한다? 내년 내후년이면 활명수도 넘어설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1분기에 84%인데 2분기에 이게 뭐 20%대로 뚝 떨어진다?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좀 크게 간다라고 보려면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렴해요. 네. 이 회사는 싸다. 현금이 지금 시총이 2,700억 정도 되는데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1,650억 있습니다. 절반 네.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정된 예상치 실적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PER이 7배 내외입니다. 뭐 막말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현금성 자산 1650억까지 뭐 얘들을 캐펙스 투자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1650억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다 소각시켜버린다? PER은 3배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네. 저평가다라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인 이유는 그것뿐이 없죠. 활명수 그거 뭐 얼마나 성장성이 있어. 판콜 그거 오래된 약 그거 뭐 얼마나 성장하겠어. 이치? 치약이 왜 성장해? 그런 건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싸다.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으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면 크게 가겠지만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싼데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깡패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도 전망치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휴,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했네. 그래서 동화약품 저는 보고서 재밌게 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실리콘투. 실리콘투. 이것도 참 재밌는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기존에 알고 있어서 저는 관심을 안 뒀습니다. 주가가 네. 올라가는 거 보고도 저거 뭐 올라가겠어. 그랬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주업이었습니다. 어떤지 이름이 약간 화장품이랑 그래서 실리콘 2잖아요. 네. 실리콘 2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드니까 실리콘 2인데 이 회사가 스타일코리아.com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200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아.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반도체 기업이었으면 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아. 뭐 반도체 뭐 좋은 것들 많은데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2년도에 KBT가 급부상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장품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화장품 사업부를 신설해서 화장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케이스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또 발빠르게 2020년도에는 뭘 했냐면 중소형 기획사의 음반 및 굿즈 이거 판매하는 사업도 확장을 했다라는 거죠. 약간 돈 되면 그냥 다 하시는 느낌. 돈 되면 다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냄새를 잘 맡는다. 아, 어디가 좋을지. 예. 아니 뚝심을 가지고 반도체 사업 계속했으면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쪽이 될 것 같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전환을 잘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사업성이라고 봐요. 근데 저렇게 정 관련이 없는 분야도 저렇게 확장을 하네요. 그렇죠. 2012년 당시에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아이, 뭐 반도체 하다가 화장품 한다고? 말도 네. 안 되는 소리.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를 보면 국가별 매출 비중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 다양한 국가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여기 중국 없네요. 그 중국이 없네요. 네.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죠. 요새 네. 중국 안 좋아서. 중국 안 좋으니까. 네. 브랜드 A사, B사, C, D, E, F, G, H, I, J 기타 40% 어디 하나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뭘 하나를 잘 설화수를 엄청 잘 팔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화수 안 좋아지고 아모레퍼시픽 지금 날아갔죠. 그렇죠. 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국가에 여러 제품. 그러면 뭐 하나가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타격을 받을 일은 없어요. 1분기 매출액을 보면요. 580억, 전년 동기 대비 64%, 영업이익 74억. 전년 동기 대비 223% OPM 영업이익률 12.8% 이거 플랫폼 여기 물건 띄어서 여기 파는 사람이 마진율이 12.8%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대단한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반도체를 가지고 해외 판매한 마케팅 과 유통 역량 이게 이 사업에 녹아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류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가 됐겠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리콘2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 이름 바꾸는 기업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의 인기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이 됐습니다. 벌써 최근 뭐 1, 20년 사이에 중국에서 화장품, 한국 문화, 한국 이 컬처 산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게 별에서 온 그대. 그러면 막 치킨 뭐 난리 나고 뭐 거기서 든 가방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예.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 보면 매출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30%, 40%, 올해 1분기에는 60%. 와. 물론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예. 추세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가 K컬처, K뷰티,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강화된다.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그 성장성,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백님이 실리콘도 애먹여서 털린 다음에 그 뒤로 쭉쭉 가더라라고 하셨는데 진짜 근데 5월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계속 잘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른 쪽이 계속 또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뭐 강한 말에 지금은 올라타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셔터업 그리고 대박차까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출발 또 저희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도 생방송 있습니다. 재영 차장님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